일단 전당은 다 끝나고 네.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? 우리 통키 제자님. 네? 그 역대급으로 나왔던 그 제자님이 다시 컴백홈을 하셨는데 카메라 보고 말씀하세요. 어디 갔다 왔는지. 아, 네. 밖에 있다고 왔습니다. 아니,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많은 제자들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. 보는데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? 왜 나가신 거예요, 그냥? 나가는 이유는 초반에 잘 모르니까 그 달콤한 말에 그래서 나가는 것 같고요. 근데 나갔다 보니 그 일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 같은 입장은 3자 대면을 했어요. 네. 했을 때 오는 게 지시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. 저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어요. 내가 왔었어. 네. 내가 불러가지고 왔었거든. 3자 대면 했어요. 그 둘이만 있으면 천지 몰라. 근데 3자 대면을 하고 나니까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게 된 거죠. 그리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집단하고 개고생이에요. 아, 맞아. 그거는 네. 만나고 깜팔 타고 왔어요. 구단 가니까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. 아 진짜? 네. 아주 여기저기서 나보다 더 유명해. 어? 그 얘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전에 뭐 나도 모르는 애들 얘를 알고 이러더라고. 응?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신엄마도 없이 이제 계속 앵벌이 돼가지고 껌팔로 댕기면서 그 수모를 당한 거지. 그랬는데 얘를 깨갖고 나갔는 년이 책임을 못 지는 거지.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책임 못 진 거야.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돌아왔어. 응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어? 또 뜯어봐야 고긴 줄 아는 건 멍청한 거잖아. 그쵸. 어?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처음에. 내가 도와만 줬어? 그러니까. 어? 내가 무료로 구태가지고 어? 그 짓을 했더니 어? 쏙닥거려가지고 어? 그 씨... 그게 조용히 제이씨 어? 그래놓고는 어? 어디서 사기치고 어? 아직도 내 신딸이라고 하두고 다니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야. 걔는 우리 집에 못 와. 절대 받아줄 일도 없고 어? 살려달라고 오는 순서대로 내가 살려주지만은 어? 걔는 내가 총살시켜버릴 거야.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굿단 가가지고요 우리 신에게 보면은 내 신딸이니까 얘가 지금 셋째거든요? 내가 지금 10가지 내는데 얘가 셋째란 말이야? 네. 그러고만 하고 아 저 송아 선생님 신딸인가 보다 이렇게 해. 뒤에서 노략질들 하고 얘 씹어 돌리지 말고 자식 욕하고 그러면 부모는 화가 나는 거야. 어? 부당해서 뭐고 하면은 잘들 지내고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말고 남의 구세 왜 자기네들이 좋다고 맨날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. 아무튼 집 나가면 개고생해. 개고생하고 왔으니까 통키가 컴백을 했어. 그랬으니까 뒤에 또 신당 내고 이제 이러면은 어? 자주 돈 어? 들다 보고 그렇게 해요.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얘 이제 딴 데 안 가기로 저 피 혈서를 써놨어. 어? 그치? 네. 잘할 거야. 마지막으로 네. 구독자들한테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하고 앞으로 너의 다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. 뭐 궁금하신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랑 잘 지낼 테니 그냥 많은 구독 바랍니다.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졌다니 무슨 소리야. 어찌됐든 내 골치 아파 죽겠어. 얘 한복 사준 것도 지가 사준 거라고 거짓말하고 네.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 질X분이 그거 어? 삐씨 그게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.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튼 어?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. 뭐야? 네 밖에 나가면 고생 바가지입니다.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아니, 반가워요. 네 그래요.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귀로 흘리고 진실은 밝혀졌으니 그럼 그렇게. 가! 또 뭐 무슨 소리 들리고 그러면 또 나가고 그래. 아니야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더 이상 뒷말 나온 일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뒷말하는 사람이 바보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럼 깨달음이 그럼요. 많아 얘가 요새. 아 근데 얼굴이 엄청 좋아졌어 진짜. 처음보다. 응. 옛날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차이가 대가리만 차이가 없지. 얘가 이 뒷방으로 나와서 그런데 얘가 얼굴이 아주 좋아. 그때는 빨간색이고 지금 핑크색입니다. 대가리 염색해라. 예 알겠습니다. 아무튼 아무튼 통키 컴백했어요. 네.